안녕하세요. 동생 통사 강동환 TV입니다. 러시아 푸틴이 드디어 평양을 갔네요. 김정은이 공항에서 직접 영접까지 하면서 매우 각별한 모습을 보였는데 참 눈뜨고 못 봐줄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 언론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요. 푸틴이 비행기에서 내리기까지 이 김정은이 뒷짐을 지고 기다렸다. 그것이 최고의 신뢰 표시다.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보니까요. 그 장면은 완전히 편집이 됐네요. 뭐 아무래도 김정은이 뒷짐지고 기다리는 모습까지 내보내고 싶지는 않았겠죠. 이 푸틴이 타고 온 비행기가 평양 순환공항에 내리는 모습, 그리고 김정은이 카펫을 따라서 걸어오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자, 김정은과 푸틴 뭐 매우 각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번 포옹을 하거나 또는 통역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박장대소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걸어가는데 이게 누가 실수를 했는지 아마 이 김정은이 직접 푸틴 에게 이 자리를 바꾸는 장면이 나오는데, 푸틴이 당연히 의장대 사회를 받아야 되니까 걸어가는 방향에서 오른쪽에 서야 될 텐데, 이게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김정은이 바로 잡아주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요. 이 푸틴도 또 굉장히 각별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차량에 탑승을 하게 되죠. 아우루스 푸틴이 김정은에게 선물한 차량인데, 이 푸틴이 상석을 김정은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두 사람이 앉을 때 당연히 조수석 뒷자리가 상석인데, 이 상석에 이 푸틴이 김정은을 거기에 앉으라 이렇게 이제 서로 권하는 장면이 나오고, 서로가 양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은 상석에 푸틴이 앉게 되고 김정은이 뒤로 돌아서 반대편 옆자리로 동승을 하게 됩니다. 김정은이 숙소까지 가서 숙소를 안내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뭐그 정도로 지금 각별하게 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재밌는 거 현송월이죠. 현송월이 옆에서 늘 김정은을 보좌를 하는데, 이 푸틴과 김정은이 영빈관에 들어올 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이 현송월이 김정은과 같이 다니면서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거는 여러 번 포착이 됐는데, 김정은과 푸틴이 들어오는 장면을 직접 정면으로 이렇게 찍는 모습, 뭐 본인이 카메라 기자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찍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핸드폰으로 또 사진을 찍는 현송월의 모습도 아주 특이하고요. 그리고 이 북한이 얼마나 이번에 공을 들였냐면요, 푸틴의 사진을 평양 시내에 있는 이 아파트 건물에다가 다 내걸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103층 유경호텔 탑에도 이 한영 문구를 LED 조명으로 내걸어 푸틴의 모습과 러시아 국기를 내걸었습니다. 그 정도로 북한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건데, 참 김정은이 굳이 이렇게까지 이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북한 주민들은 지금 한 끼를 굶어가면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다가 전기, 24시간 전기도 공급받지 못해서 선별적으로 전기를 쓰고 있는데, 김정은과 푸틴의 얼굴, 국기까지 이렇게 LED 조명으로 건물에 대형 장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호는 최고의 수준이었죠. 뭐 앞부분에 차량뿐만 아니고 뒷부분에 경호를 한그 오토바이까지 수십 대의 이 경호 차량이 호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김정은 좀 자존심 상했겠죠. 뭐 늦기로, 항상 회의에 늦기로 소문난 푸틴인데, 역시 이번에도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새벽 2시에 이 평양 순환공항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가 1박 2일로 이 방문한다라고 했지만 사실 1박 2일이 안 되는 시간이죠. 새벽 2시에 지금 왔으니까. 희대의 독재자 두 사람이 만나서 뭘 논의할까? 결국은 돈과 무기라는 거겠죠. 우크라이나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로서는 재래식 무기가 가장 우선시가 되는 거고, 그것 을 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북한인 거고요. 북한 역시도 얼마 전에 정찰 위성 발사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뭐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러시아로부터 얻으려고 할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협력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해외 파견 노동자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이 상당합니다. 지금 그 모든 것들이 대북 제재로 인해서 끊겨 있는 상황이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러시아에 어떤 방식으로든 해외 파견 노동자 보내려고 있을 거고, 그 이번에 이것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민들을 그냥 굶주림에 내몰리고 해외 파견 노동자들 그 열악한 실상에 내몰고 있는 상황인데, 북러 간의 이 밀착이 되면서 결국은 북중 간에 약간 삐그덕거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자, 북러 간의 이러한 밀착이 과연 또 어떻게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미칠지 기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정상회담이 열리고 어떤 의제가 나올지 저희가 봐야 되겠지만, 뭐 뻔한 의제겠죠. 돈과 무기 이두 가지, 그리고 자신의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어떤
어떤 방식으로든 뭐 돈을 하고자 하는 김정은의 의도가 다분히 달려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북한이 이 한국에 대해서는 두 개의 조선, 뭐 적대적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러시아와 이렇게 밀착하고 있는 모습이 가히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뭐 이게 외교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결국 자신의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앵벌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그것도 뭐 인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경제를 부강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뭐 조금은 이해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아니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자기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자, 북러 정상회담 저희가 이 어떤 의제가 다뤄질지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푸틴이 평양 순화공항에서 내려서 영빈관까지 도착하는 그 장면, 북한 풀 영상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로 친선의 전면적 개방기에 특기할 역사적인 상봉. 우리나라를 국가 방문하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 평양 도착.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울미로 울라지미로 빛이 부신 동지를 뜨겁게 영접하셨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친선 관계가 국제적 정의와 평화 안전을 수호하고 다극화된 새세기 건설을 추동하는 강력한 전략적 보루로 견인기로 부상되고 있는 중대한 시기에 조로 친선 단결의 불패성과 공고성을 다시금 뚜렷이 증시하며 두 나라 최고 수뇌분들의 또 한 차례의 역사적인 상봉이 평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따라 우리나라를 국가 방문하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부친 동지를 최대의 국빈으로 맞이하게 될 평양국제비행장은 열렬한 환영일색으로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국기 개양대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와 러시아 연방 국기가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주재 러시아 연방 특명전권 대사 알렉산드르 마제고라 동지를 비롯한 대사관 성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르비치 부친 동지를 영접하시기 위하여 비행장에 나오셨습니다. 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전용기가 평양 국제 비행장에 착륙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르비치 부친 동지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2023년 9월 워스토츠의 우주발사장에서의 상봉에 이어 부친 동지와 275일 만에 평양에서 또다시 만나게 된 기쁨과 반가움을 금치 못하시면서 굳은 악수를 나누시고 뜨겁게 포옹하셨습니다. 부친 동지에게 여성 근로자가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러시아 연방 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브 동지, 정부 제1부수상 제니스 만트로브 동지, 정부 부수상 알렉산드르 노바크 동지, 대통령 행정부 부책임자 겸 대통령 공보관 드미트리 페스코브 동지, 러시아 연방 대통령 대외정책 담당 보좌관 유리 우샤코브 동지, 국방상 안드레이 벨루우스오브 동지,
자연부원 생태학상 겸 로저 정부 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러시아 측 위원장 알렉산드르 꼬들로브 동지, 보건상 미하일 무라슈코 동지, 운수상 로만 스타로보이트 동지와 그 밖의 수행원들이 함께 왔습니다.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보친 동지는 평양 방문이 이루어진 기쁨을 피력하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비행장에까지 나오시어 따뜻히 맞이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부친 동지를 숙소까지 안내하시기 위하여 대통령 전용차에 동승하셨습니다. 황홀한 야경으로 아름다운 평양의 거리들을 누비시면서 최고 순회분들께서는 그동안 쌓인 깊은 회포를 푸시며 이번 상봉을 기화로 조로 관계를 두 나라 인민의 공통된 지향과 의지대로 보다 확실하게 승화시키실 의중을 나누시었습니다. 조로 최고 순회분들께서 숙소인 금수산 영빈관에 도착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푸친 동지를 몸소 안내하시며 따뜻한 담소를 이으시었습니다. 전통적인 조로 두 나라 친선협조 관계가 새로운 전면적 발전의 주로에 확고히 들어선 관목할 시기에 진행되는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푸친 동지의 우리나라 방문은 세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역사의 검증 속에서 다져진 조로 관계의 전략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믿음직하게 추동하고 두 나라 인민들의 염원인 강국 건설 위협을 심있게 견인하는 중요한 행보로 됩니다.